청주공항 이용객이 지난해 또 줄었습니다. 다른 지역 공항들에 점점 밀리면서 거점 항공사의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현장 상황을 체감하고 있는 충청권의 여행 관광업계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보도에 신병홍 기자입니다. 지난해 청주공항 이용객은 245만 명, 2016년 273만 명을 정점으로 2년 사이 30만 명 가까이 빠지며 300만 명 목표에서 한참 멀어졌습니다. 그 사이 이용객이 더 적었던 대구공항이 미리 확보해 놓은 국제 노선 덕에 순위를 바꾸며 400만 명을 돌파했고 국내 국제선이 나눠 있는 광주, 부안공항의 합산 통계도 청주공항을 앞섰습니다. 현재 상황을 체감하고 있는 충청권 4개 시도 관광협회가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가 시급하다고 직접 목소리 내기에 나섰습니다. 국제노선 부족으로 충청권 주민의 편안한 여행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고 여행업계와 관광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요가 작고 꼭 필요한 사람들만 찾아오기 때문에 굳이 항공사에서 가격을 낮출 이유도 없다. 특히 전국적으로 국내 노선이 줄어드는 상황에 국제 노선의 대폭 확충 없이는 청주공항 경쟁력은 점점 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대로 된 노선이 있으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우리 관광객들이나 선호하는 노선이. 현재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와 가디언스 항공이 국토교통부의 면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결과는 오는 3월이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주공항이 국제노선 확충에 중요한 열쇠 하나를 확보하느냐, 아니면 다른 공항들과 힘겨운 경쟁을 이어가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